안녕하세요. 전당 바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오전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저는 평소에 오후에 찍게 되는데 오늘 요 택배가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저도 처음 보는 물건이고 129년 된그 레브액션 소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지금 손님이 지금 전화를 하면 손님이 지금 와서 수리 정리하면 바로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찾아가기 전에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말린에서 만든 말린 마덴 92고요. 22 롱 라이플. 그다음에 또 이거 보다시피 옥타곤 배럴이에요. 이거 팔각형. 이렇게 팔각형이에요. 그런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총구에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때 손님이 사서 이거 다시 이제 그 작업을 해서 아마 깨끗하게 만들 생각으로 산것 같아요. 다른 거는 내가 볼때 작동이 되는데 내가 볼때 여기 녹이 슬어가지고 앞에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보여드릴게요. 여기 말린 92고요. 모델 92. 이렇게 돼 있고. 랩 액션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요. 랩 액션 장전은 되고 이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아쇠는 제가 안 당겨봤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일련번호가 여기 있는데 요 일련번호를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이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1894년에만 생산되었어요. 그러니까 갑오경장 때였어요. 한국의 갑오경장. 오케이, 요게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40.25인치예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면은 40.25인치, 그러니까 102.2cm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총열이 길이는 24인치예요. 그러니까 61cm 되고, 보통 그 레버액션이 보통 한 20인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24인치예요. 그리고 무게는 5.8파운드, 2.6kg이에요. 아마 탄창에 제 생각에 이 정도 길면은 아마 한 15발, 뭐 18발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몇발 들어가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최소 15발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뭐 마들 92와 그러니까 윈체스터와 이거 뭐요 스탁은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 요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도 뭐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윈체스터 마들 92나 그런 거 보안컴 요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제가 방아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아쇠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한번 해보고 싶네요. 물론 손님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건 또 단골 손님이에요. 그 제가 예전에 그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워싱턴주 상원 의원의 형님이세요. 근데 저한테 와서 이제 가끔 이제 총기를 여기 이거는 그 손님이 그러니까 그 이게 뭐야? 악신, 죄송합니다. 경매에서 산 거예요, 이게. 경매에서 산 거니까. 0.56kg. 방아쇠는 상당히 부드러워요. 1파운드 3.6온스. 이런 식으로. 방아쇠하고 요거는 다 되는데, 내가 볼 때, 요, 이제 총구는, 제가 볼때 총열은 되게 엄청 닦아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될것 같고. 이것도 작동이 안될것 같은데. 요걸 제끼고 안에를 빼는 것 같거든요. 요게 락 같은데. 요걸 갖다 일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아마 또 이런 옛날 총을 사서 이렇게 또 다시 이제 손질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아마 제가 볼때 이거 작동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가격에 사서 아마 리스토어 할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은 저도 처음으로 만져보는 말린 마들 92 롱 라이플 옥타곤 배럴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